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 사는 5학년 그리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심재민이라고 해요. 유치원 때 굿네이버스 편지 쓰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게 후원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필리핀이나 잠비아에 한번 가서 같이 만나보고도 싶고 놀고도 싶은데 아직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안 나서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. 처음에 후원한 형이 취업을 하고 이제 저한테 답장을 보냈어요. 그때 좀 마음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. 책상 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,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런 걸할때그 책상 여기 있는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보게 되어서 더 후원을 하게 된것 같아요.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고 또 프로그래밍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제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나라, 예를 들어서 필리핀, 잠비아 이런 데 가서 교육봉사를 하고 싶어요. 재민이가 6살 때쯤 유치원에서 굿네이버스 결연 편지하고 저금통이 왔었는데, 그 저금통이 온 날부터 작은 손으로 동전 하나씩 하나씩 모으는 게 너무 기특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후원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움직인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누군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눈다는 것은 저희가 나누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큰 가르침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은 교육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나누게 되었습니다. 나의 후원으로 형의 삶이 바뀔 순 없지만 형의 마음속에 작은 행복이라도 바뀌면 좋을 것 같아. 제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행복의 곱셈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후원을 할 때마다 제 행복이 배가 되어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.